아, 이것은 씨앗을 심었더니 수박이 열렸네요. 이것은 모종을 심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먹었던 수박을 뱉어서 심은 씨앗을 심은 건데 이게 수박이 이렇게 열렸어요. 아, 참 신기하죠. 이제 이거 이런 건 이제 자라면 따먹게 생겼네. 여기는 요 근래 씨앗을 또 심은 거예요. 아직 싹이 안 텄네. 이것은 아, 여기가 꽃이 많이 폈네요. 여기도 수박이 열리겠어요. 아주 줄기차게. 수박이. 오늘은 부추도 잘 자라고. 저 위에 밭에 가서 여기 위에 밭에서 수박을 하나 따가지고 내일이 복날인데 또 수박 올 들어 세 번째 따네요. 수박을 다른 해에는 수박을 많이 심어가지고 한번 딸 때 서너 통씩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올해는 수박 모종을 젊게 심고 씨앗을 뿌렸어요. 씨앗이 저게 이제 자라려면 한 달은 더 걸리겠네요. 해가 지니까 이제 어두워지고 이 토마토는 아침에 많이 남편이 따왔기 때문에 수박을 별로 많이 안 심어서 올해는 도둑 맞을 건 없었어요. 요것하고 요것은 조금 더 적네요. 요건 조금 이것도 이분이 가고 둘 중 하나 따야 되겠어. 밝은 소리가 이게 더 크고 잘 익은 것 같죠? 이걸 따야 되겠어요. 낫을 어디다 뒀나 내가? 아, 저기 있네. 이 망을 가져왔어요. 수박 넣어 가져가려고. 아이고, 됐네. 아이고, 이거 무거워. 수박이 무거워서 예, 장바구니 가져왔어요. 끌차도 가지고 다니면 조금 번거로우니까 풀숲에 들어있는 거 딸려면 이거 가져가면 또 냉장고 넣어두고 한 이틀 먹겠네요. 또 저기도 또 토마토가 따막 또 열리고 맛있어. 왜 대추 방울 토마토가 돼가지고 이거 잘라주면 더 이상 안 그러고 밑에서 좀 잘라줘야 키가 남구만. 낫을 어디다 버렸나 하나.
수박 자르고 낫을 어디다 뒀나. 해가 지니까 이제 가야 되겠네. 아이고, 저 저녁에 해가 지죠? 집에 가야 돼. 수박 한 덩이 들고 집에 가야 돼. 다음번에 수박은 이제 이거 따로 와야 돼요. 이것이 다음 타자죠.